안녕하세요. 마리의 정원입니다. 햇살이 그리운 나날입니다. 장마비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여하신가요? 모쪼록 장마 피해 없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장마철에 하는 제라늄 삽목에 대해 알아볼게요. 야외 정원에서는 장마철에 삽목을 추천합니다. 물론 제라늄 같이 잘 모르는 것들은 제외죠. 장미나 수국 이런 것들이 삽목이 잘 됩니다. 오늘은 장마철 베란다에서 하는 제라늄 삽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로 과산화수소, 칼 분무기가 필요합니다. 500ml 분무기에 과산화수소 병뚜껑으로 하나의 양을 따라 물과 섞어 흔들어 줍니다. 날이 좋으면 솔직히 소독 안 하고 그냥 합니다. 삽목해서 담을 병과 칼을 소독해 주세요. 삽수는 저번 주에 잘라놓은 것을 영상을 찍기 위해 다시 잘라줍니다. 먼저 삽수를 45도 사선으로 절단합니다. 삽수를 사선으로 절단하는 이유는 흙 또는 물이 닿는 단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마디에서 최대한 가까운 부분에서 7cm에서 10cm 크기로 잘라주세요. 삽수 자른 단면에 소독해 주시고요. 삽수의 잎은 두세 장 정도 남겨두고 제거해 잎에서의 증산작용을 막아줍니다. 꽃대가 있을 경우 꽃대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종족 보존의 본능이 충실하기 때문에 모든 열량을 개화에 집중시켜 뿌리 생성을 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삽목 시기는 봄에서 여름이 적기인데 실내 정원에서 키우는 식물은 삽목 시기가 정해진 것이 없고 언제든 가능합니다. 빵끈으로 삽수의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고리를 병 입구에 걸어줍니다. 삽수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줍니다. 삽목하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가 가장 좋으며 장마 시기에 제라늄은 가급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나 삽수가 생겼다면 버릴 수는 없지요. 그 외에는 참았다가 8월 중순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한겨울에도 실내에서 제라늄 삽목은 너무나 잘 된답니다. 삽목 후 일주일 정도는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삽수가 시들지 않도록 그늘에 두며 일주일 후부터 직사광선은 피하고 밝은 곳에 두되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둡니다.
장마가 끝나고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 물의 기온도 올라가 삽수가 물러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유리병에 삽수를 꽂아주고 이중으로 물을 담아 주어 물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창가 쪽보다는 베란다 안쪽으로 두어 삽수가 담가진 물이 시원하게 해주세요. 2주 전에 삽목한 삽수입니다. 만져보니 물렁물렁합니다. 무른 부위를 잘라줍니다. 여름에는 웬만하면 제라늄 삽목은 하지 않지만 물렀을 경우 화분을 엎어서 부러진 경우 부득이하게 이런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꽃대가 생겨서 꽃대를 제거한 후 잎도 따줍니다. 자른 부위에 소독해주고 뿌리 내리길 바래봅니다. 화분도 바꾸고 물은 이미 젖어있는 상태라 생략할게요. 요즘 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습도가 80% 이상 되어서 물은 자주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촉촉한 정도만 유지합니다. 만약 장마가 끝나고 기온이 30도 이상이라면 그땐 저면 관수를 추천합니다. 저면 관수로 키우는 율마입니다. 목마가렛, 율마, 제라늄, 아메리칸 블루, 삭소롬. 꽂아놓기만 해도 뿌리 내리고 있는 삽목이들입니다. 제가 볼 땐 저면 관수 화분에 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2주 전에 구입한 제라늄들입니다. 여름이 다 가도록 꾹 참고 기다릴 겁니다. 꽂이한 삽수에 뿌리가 내렸다고 화분에 정식하지는 말아주세요. 날씨가 선선해질 때까지 참아주세요. 이상 장마 시기에 하는 삽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라늄에게는 힘든 시기만 슬기로운 여름 보내기 하시고 최고로 멋진 나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